해파리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 뇌도 없고 심장도 없지만 지구의 바다에서 6억 년이나 살아온 이 녀석의 이름은 해파리입니다. 해파리는 몸의 95%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젤리처럼 흐물흐물하게 생겨 별 볼 일 없을 것 같지만 독을 가지고 있어 바다에서 만나면 피해야 할 동물 1순위입니다. 실제로 해파리 쏘임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1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파리가 너무 많이 출현하면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도 합니다. 해파리는 우산처럼 생긴 몸통, 먹이를 입으로 가져가는 역할을 하는 구안, 촉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촉수에는 자포라고 부르는 독침이 들어있는 세포가 있죠. 해파리의 독침은 발사되기 전에는 스프링처럼 감겨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총알을 장전해 놓은 것처럼 말이죠. 해파리 촉수에 무언가 닿으면 세포의 입구가 열리며 장전된 독침이 발사돼 피부를 뚫고 들어가 독을 주입하는데 독침은 해파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발사됩니다. 해파리의 독침이 얼마나 빠른가에 대한 자료는 찾지 못했지만 자포를 가지고 있는 다른 동물과 비교해보면 0.01초에서 0.0000007초만에 발사된다고 하니 해파리 역시 이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반자동 소총의 경우 방아쇠를 당기고 총알이 발사되기까지 0.01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해파리의 독침의 반응 속도는 총보다 빠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한번 깜빡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0.1초 정도 됩니다. 눈을 한번 깜빡이는 동안 해파리는 독침을 최소 10번 발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파리의 촉수에는 독침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파리 촉수에 닿으면 그 순간 여러 개의 독침이 한 번에 발사되죠. 그래서 해파리에 쏘이면 채찍에 맞은 것처럼 상처가 길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해파리에 쏘이면 두통, 구토, 근육경련,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해파리가 죽어도 독침은 발사되기 때문에 죽은 해파리가 보여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다에 해파리가 많이 보이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고 포털 사이트에 해파리 신고를 검색한 뒤 국립수산과학원 해파리 신고 웹에 실시간 사진을 찍어 올려주면 해파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해파리에 쏘였다면 빠르게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를 씻어내야 하는데 이때 수돗물이나 생수를 이용하면 자포가 자극받아 촉수에 남아있는 독침이 발사될 수 있으니 바닷물을 이용해 씻어야 합니다. 만약 통증이 조금 있다면 온찜질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고 통증이 심하다면 119에 도움을 받거나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무라 입기 해파리, 보름달 물 해파리, 커튼 원양 해파리, 유령 해파리 같은 해파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은 출현 정도에 따라 해역별로 예비주의보, 주의보, 경보 단계로 나누어 해파리 특보를 발표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표한 해파리 특보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누어 해파리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해파리 특보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서 예보속보, 해파리 속보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으니 바다에 가기 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